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2부에서는요, 저와 함께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요 리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상담은요, 02-3153-1631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입니다. 주식 전황 박준남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의 즐거운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영 전략, 그것이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주도주 파도타기 운영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전황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리츠맵의 9회 말 투아웃. 오늘도 박준남 전문가로부터 상위 1% 투자자가 되기 위한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 지난주부터 스페셜 강의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지난주 강의 조금만 복습해보고 넘어갈까요? 지난번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 밸류에이션. 네. 그렇죠?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은, 네. 그 주가로 보면은, 가치가 있을 때 사자. 네. 예, 일목조리. 아무리 좋은 것도, 네. 예, 비싸거나,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사면 그것을 밸류에이션이라고 말할 수 없죠. 주식은, 네. 하나, 여러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예, 그겁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페셜 특강 이어서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강의 이어서 진행해 주실 거죠? 예. 네. 앞전 강의에 이어서 투자란 무엇인가, 여러분. 뭐 막연하게 투자면 막연하게 떠오르는데요.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전에 투자란 무엇인가는 제 앞전에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렸죠. 투자는 밸류에이션이다. 네. 그렇죠? 거기에 또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그런데 거기에 좀 세부적인 앞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네. 그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돈 넣어놓고 밸류에이션 싸게 사서 넣어놓으면 그게 투자가 아니죠. 그렇죠? 네. 뭐 싼 거 사가지고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막연하게 그게 아니죠. 분석을 해야죠.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라는 이제 뭐 직업이 업종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게 저의 역할이고. 그러려면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바깥 상황은 어떠냐? 그죠?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바깥, 네. 상황은 어떠냐. 그렇죠. 그리고 국내 상황은 어떠냐. 글로벌 상황은 어떻고 국내 상황은 어떻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뭐 폭락을 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있다 해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나라 밖 상황하고 안 상황을 봤으면 그다음에 뭘 봐야 되냐. 국내 상황을 봤으면 업종. 네. 어디 가서 뭘 사야 될까. 어떤 부류를. 그렇죠? 네. 뭘 사야 될까? 어디 산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 산으로 가야 될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 산으로 가야 될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산을 가서 일단 종목을 어디 산에 가면 산으로 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나무. 어디 산에 가서 어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자. 그러면 그 나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죠, 이제. 네. 이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국내 분석. 그리고 여기는 어디 가서, 어디 산에서. 어디 숲에 가면 뭐가 있더라.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가 가서 그 열매를 분석을 해야죠. 따먹기 전에. 뭐 독이든 열매를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기본적 분석. 이 열매는 어떤 거냐. 뭐 사람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뭐 집안 배경은 어떻고 뭐 재산이 얼마고 뭐 달달이 연봉이 얼마고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 사람의 얼마 정도의 그 가용성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앞전에 제가 투자란 무엇인가에 말씀드렸는데, 네. 뭐 밸류에이션 하나 가지고 투자에 뭐 가치 있는 거다. 가치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뭐 넣어놔서 넣어놓고 뭐 언제든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때는 아마 혜선씨 때 정도면 한 100살 정도는 넘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이 80 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80 넘더라고요. 근데
저 정도면 저도 한 82바이나 90대까지 하고 혜선 씨 정도면 100세를 아마 가지 않을까. 네. 그거 알아요? 그 우리 그 네. 선사시대 인간이 그한 몇백 년산거 혹시 아세요? 아우, 예, 진짜요? 고기를 안 먹고 네. 원래 인간이 초식 동물이었어요. 네. 예. 그때 투자를 했으면 막 이제 뭐 상관이 없잖아요. 뭐 10년봉 있어도. 근데 네. 인간이 고기를 먹고 불에 구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명이 줄어든 거죠. 150년, 100년 이렇게요. 모르셨죠? 네, 처음 하는 예, 원래 사실이네요. 인간이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왜 그걸 아냐면 초식 동물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빨을 보면 알수 있어요. 뭐 이제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인간은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래서 막연한 투자는 안 된다. 네, 그렇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1000년 산다면 그쵸? 걸리잖아요. 1000년 사면 네. 1000년이. 한 번쯤은 그렇죠. 걸리겠죠. 뭐 구미호도 아니고요. 구미호도 하루 인간 되기 위해서 그 예, 뭐 10년을 기다렸단 말 있지 않습니까? 3년을. 그렇죠? 네. 그래서 기다림이란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원히 살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주는 거. 그렇죠? 나라 상황, 안팎 상황은 어떤가? 그 다음에 업종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종목 기본적 분석은 어떤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디 부분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담을 수 있는 건가? 그죠? 네. 그렇죠? 이런 거를 해야만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은 여러분들을 투자자를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 멋진 말이네요. 그럼 멋진 말 하지. 네. 시간이 누굴 기다립니까? 예? 네. 그래서 투자가 어렵습니다. 누가 그러죠, 흔히? 흔히들 이럽니다. 잠깐만 읽어봅시다. 놓고 지금 오늘은 좀 이렇게 라이브적인 리얼리티가 아닌 일이 좀 강의를 하게 봅시다. 네. 살아있는 강의를 하죠. 죽어있는 강의 필요 없어요. 그냥 죽어있는 짐승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예. 징그럽죠. 우리 해 먹으러 갈때 살아있는 거 좋아해요? 죽어있는 거 좋아해요? 아, 왜 뭐든지 그러세요? 살아있는 거 여러분. 종목도 살아있어야 되고, 애널리스트도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네. 사람. 주식 천왕입니다. 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잠깐 잊어버렸네.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었죠?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 네. 살아있어야 된다. 예,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 투자, 기억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 봅시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있어요.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혹해요. 혹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네. 아니, 좋은 종목 투자해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종목 투자하고 기다리면 대박이 난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매매자들이 많이 해요, 매매자들. 네.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매자하고 투자자하고 차이점을 저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좋은 종목 사가지고 기다리면 기다린다. 이거 누가 못하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말하시는 분한 번도 성공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니까 아니, 분석 없이. 자기는 이렇게 투자를 안 해놓고 네. 좋은 종목 사가지고 기다리면 대박나는 거 누가 못하냐? 그래요. 그렇죠. 네. 예. 어떤 분이 있어요. 매매를 하는데, 매매에서 대박은 안 나잖아요. 결국은 잃지 않습니까? 그 그쵸. 날잖아요. 찔끔찔끔찔끔찔 따가지고요.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탑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네. 근데 한번 잘못 들어와서 망가져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종목을 샀는데, 매매하다가 종목을 샀는데, 네. 종목을 매매하다 보니까 분석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종목을 매매하는데, 오늘 샀다가 저녁에 파는데, 뭐 분석을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개장해서 딱 돼가지고, 뭐 저녁에 뭐 관리 종목 들어가지고 상폐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때는 이제 다급해가지고, 정신이 반쯤 나갔더라고요. 근데 종목이 정지가 된 거예요. 왜냐면, 왜?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 Why? 왜 정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힘약한 사람은 이거 닦기도 힘들겠네, 이거. 보세요. 정지가 됐는데, 코스닥 기업이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장중에 정지당한 게 코스닥 기업이지, 무슨, 코스피 기업이지, 장중에 무슨 정지됐겠습니까? 흑년. 대주주 흑년. 코스닥. 네. 코스닥 흑년. 2,000개 종목이 대충 있다 합시다. 네. 여기서 1,400개는요, 조심해야 될 기업이에요. 그거 아세요? 1,400개 정도는 조심해야 될 기업이라고요. 몇 왜? 프로예요? 2,000개에서 1,400개면 70%죠. 네. 70%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 분석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종목입니다. 잘못하면 상표가 잘못하면 관리가 그게 돌아다니면서. 왜냐면 중소형주기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주식회사라는 게
이게 우리 제일 먼저 기업을 볼때뭐 삼성을 딱 보면은 뭐 브랜드 생각하지만 돈이 많다 그 생각하죠. 대기업 하면 딱 돈이 많다. 근데 코스닥 기업은 돈이 없어요, 이게. 이게 주식을 발행을 해놓고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주식으로 다 투자를 받아요. 그렇죠? 이게 네. 대주주가 물량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죠. 자금이 부실하죠. 그러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인건비를 주고 이제 하죠.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이놈이 돈이 없으니까 회사를 세워서 예, 여러분들을 팍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이제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모든 피해는 이제 저기 투자자들이 갖는 거고. 네. 그래서 분석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근데 당연히. 매매하는 사람이 분석합니까? 아니요, 지금 호가창 보고 있고 당장 호가창 있고 당장 올라가길 바라고 사타 팔았다는 사람이 분석 안 하죠. 그렇죠. 예, 분석한다고 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에는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있어요. 근데 원래 전문가라는 직업은 없었어요, 이게. 네. 만들어진 거지. 주식에는 어떻게 보면 수익자하고 손실자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해주는 애널리스트밖에 없고, 솔직히 이렇게 편하게 말하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주식의 전문가라면 손실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자기를 리딩하는 사람이. 그렇죠? 네. 손절을 하고 결국에는 수익이 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도 전문가라면. 네. 예. 이승엽이가 타율 마이너스로 갑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무리 네. 못 쳐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의 전문가라는 칭호는 어떻게 하면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는 애널리스트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주식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투자와 대해서 매매 뭐 이제 투자 이렇게 크게 나눠서 투자와 매매 있는데 네. 왜 사람들이 매매를 하게 될까? 이것은 이거죠. 단시간에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네. 단시간에. 시간? 예. 단시간이죠. 장시간이죠. 네. 예, 장시간. 그렇죠? 단시간을 빨리. 이건 소액이죠. 예? 그쵸? 예, 이건 거액이 될 수도 있고 소액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분석을 필요로 하죠. 분석을 필요로 안 하죠. 거래량하고 복만 보잖아요. 네.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가지고 분석이라고 네.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쵸? 예. 흔히 보면 데이트 하는데 혜선 씨 네. 데이트 하는데 남자 뭐 차만 멋있는 차 끌고 멋있게 생겼다고 해서 달성 뭐 결혼하자고 하면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만나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에 학교를. 대해서 분석한 그렇죠. 그게 후에, 기본적 분석이에요. 네. 그게 주식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냥 겉만 보고 거래량 많고 그러다 보면 다쳐버리죠. 그쵸. 이번에도 그 정지들한 종목에 보니까 딱 차트적으로 좋아요. 네. 영락없이. 차트적으로. 그, 부실한데도 차트가 예. 좋게 진행이 될수 있나요? 네? 차트 모양이 예. 완벽한데, 그렇게 단번에 부실한 종목으로 정지가 될수 있나요? 차트만으로는 완벽한데, 예. 갑자기 정지가 된, 단순히 그 이슈 때문인가요? 그 아니, 횡령한 사실? 횡령이 크죠. 돈도 없는 회사에서 돈 훔쳐가 봐요. 네. 안 그러세요? 혜선 씨 집에 달랑 집이 한 채인데 네. 집이 날라가 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네. 혜선 씨가 가지고 있는 게 1억인데 1억이 다 날라갔다고 누가 훔쳐갔다고 해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문 닫아야죠. 네. 당연하죠. 뭐 난리 나겠죠.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뭐 대기업에서 자회사 하나 뭐 손실 많이 난다고 매각한다고 뭐눈 하나 깜짝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 경기가 엄청 안 좋았을 때 대기업들 아시잖아요. 긁어먹으잖아요. 중소기업들. 네. 긁어먹으죠. 자, 딱 깰란가 모르겠네. 그렇죠? 네. 아, 투자하고 매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투자하고 매매죠? 시간이죠? 네. 시간. 시간을 줍니다. 시간이 문제다. 시간하고 돈이죠. 그렇죠? 매매. 참, 뭐, 진짜, 현관에 그러더라고요. 자꾸 나가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투자도 어차피 매매를 해야 돼요.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매매는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매했을 때. 투자도 매매를 해야 돼요.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자꾸 나가서 제가 매매를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매매를 하세요. 매매를.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매매하세요. 가급적이면 이게 한 말씀이 지워지지가 않네. 매매를 하십시오. 매매를 하세요. 단 여러분 단 조건이 여러분 단 조건이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기다렸다가 네. 신중하게 그리고 기다렸다가 일단 사세요. 그죠? 다시 사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다시 팔아요. 기다리세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사세요. 매수잖아요. 다시 매도잖아요. 그 다음에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를 하세요, 여러분들. 매매하십시오. 예? 네? 매매하십시오, 매매. 매매해요. 근데 대신 기다렸다가 사서 기다렸다가 파세요. 기다렸다가 사서 바로 팔 거면 뭐할로 사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매매하시라고. 이런 분들은 수익이 나요. 매매하시는 분들. 기다렸다가 사서 기다렸다가 파는 사람 수익이 납니다. 네. 제 주위에 매매하시는 분 수익이 나는 사람 드물잖아요. 왜냐하면 매매하면서도 신중하니까. 매매하면서도 신중이 필요해요. 그 잃은 거 말고 두려움 말고. 두려움 말고요. 두려움. 두려움 잃은 거 어떻습니까? 그러죠? 네. 그 영화 보면 올드보이 보면 사람이 원래 눈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눈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좀 이렇게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두려움이 없어요. 뭐 배이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보고 두려움을 느낄 때그 시간에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 신중하게 기다리는 게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셨죠? 이게 네. 매매하세요, 여러분들. 응? 그 대신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사서 기다렸다가 파세요. 아셨죠? 이러면 매매에서 돈 벌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매매를 많이 안 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도 항상 들어갈 때 여러분 고수들이 그래요. 고수들 매매해요. 자금 작으신 분들은. 고수가 뭐 별거 있습니까? 수익 나는 사람이 고수죠. 그죠? 네. 고수가 뭡니까? 계속 수익 나는 사람이. 고수가 여러분 고수도 손실이 나요. 여러분. 고수도 손실이 납니다. 손실 나겠죠? 네. 고수가 손실 안 나면 뭡니까? 신이죠. 신이잖아요. 네. 그러죠. 아, 고수가 손실이 안 나면 여러분 신 아닙니까? 고수도 손실 납니다. 근데 왜 고수인지 아세요? 고수는 왜 결국적으로 부러지는 거 아십니까? 고수는 어디서 많이 들어가야 될 때를 알아요. 그게 찬스, 확신. 네. 그거죠.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죠. 일반 투자자들도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납니다.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요. 나중에 혜진 씨도 샀다 팔았다 하면 열번 중에 한 번은 수익 날거 아닙니까? 네. 그죠? 열번 중에 한 번은 진짜 수익 나겠다, 그냥. 주사위 10개 중에서 10개 다 집으면 하나는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죠? 나오죠? 번 중에.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결국, 고수는, 만약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봐보세요. 혜선 씨가 만약에 기술을 알고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혜선 씨가 9번 매매를 해서 손실이 나도요. 9번 손실이 나서 한 10%다 합시다. 1%씩. 네. 많았어요. 그럼 혜선 씨가 한번 성공해서 15% 났다 합시다. 그럼 혜선 씨는 결국적으로 5%가 수익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 이한 번이 원래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래요. 주식이라는 것도 매일같이 찬스가 오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면 매번 승부를 하고 매번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번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승부를 건다. 그렇죠. 항상 승부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매매. 확신이 오거나, 물론 매매하시는 분들이 확신이 있으면 돈다 벌었겠죠. 그렇죠. 확신이 안 오잖아요. 왜? 네. 왜? 왜 확신이 없을까요? 혜선 분석을 씨가 하지 나한테 대해서 않으니까요. 확신이 없어요. 왜? 만약에 확신이 잘 없다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네. 모르니까. 모르니까. 여러분들 모르니까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식이 만약에 내 배우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 주식에 10억을 낸다고 해봐요. 그렇죠? 네.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걔네한테는. 그럼 이 주식을 사면서부터는 결혼한 거 아닙니까? 어찌 되냐, 연이 됐으니까. 네. 그럼 이걸 여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결혼 쉽게 합니까?
결혼하면 한 6개월, 1년 정도 연애 기간을 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인사도 하고, 뭐 서로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식을 사세요. 매매를 하세요. 사기 전에,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주식을 꼭 손이 가냐면, 기대 심리라는 게 있어요. 왜? 주식을 사놓으면 올라갈 것 같은 그 기대 심리. 조금은 수익을 벌겠지. 그렇죠. 예. 그런 희망사항 있죠.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손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을 사자마자 기대 심리가 없다고 하면 누가 신중하게 안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식을, 아, 이거 사는데 사자마자, 우린 사자마자 솔직히 0.3%부터 까요. 까이잖아요. 사자마자. 둘 중에 하나입니까? 사자마자 올라간다, 내려간다. 50대 50. 그렇죠? 50대 50이잖아요. 50대 50이죠. 50대 50. 매매는 50대 50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50대 50이 아니죠. 왜? 마이너스 0.3이 까이니까, 수수료까지. 그렇죠? 들어가자부터 마이너스예요, 매매는. 아셨죠? 들어가자부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매가 처음부터 불리한 거죠, 매매는.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니까. 근데 투자는 봐보세요. 투자는, 여러분들 투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까 밸류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닦아서 봅시다. 밸류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밑에서 샀다고 칩시다. 열심히 닦다 보니까 이거 내용이 날라가 버렸네. 예, 봅시다. 열심히 이렇게, 예. 여기서 사서, 여러분 여기에 사서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에. 바닥을 논하지, 논하라고 그랬어요? 말하라고 그랬어요? 논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우리가 뭐길래? 우리까지 인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 개인 투자가 뭐길래? 예. 우리는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예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고. 예, 봐보세요. 여기서 사면 투자는 이래요, 여러분. 투자는 사자마자 올라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정상적인 보통적인 투자자는. 버핏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바로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가지고 좀 내려가면 더 사고 더 사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자기도 물량 처음에 이러고 올라가. 이게 세력들처럼. 미래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떨어지면 더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매매하는 사람은 사자마자, 만약에 투자자로 한다면 사자마자 내려가면은 매매하는 사람 습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두렵겠죠. 아, 이거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투자는 여러분들 100%를 왜 투자하면서 100%를 안 들어가냐면 사면서부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면서부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닥은 밸류에이션이 있을 때 저점에서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쵸. 진짜 마음 편하겠죠. 혜선 씨가 이걸 샀는데 나 10개를 산다. 아, 나 이번 달에 10개 사야 되겠다. 샀는데 그래, 아, 떨어지면 또 하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면 안 사. 그럼 좋아. 왜? 하나만 사면 계속 가는 거니까. 근데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9개를 계속 담을 거 아닙니까? 그럼 평당가 이만큼 떨어지면 이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다우지수가 떨어지는 밟히고 자고요. 주식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투자가 뭐냐면 매매든, 여러분들 주식을 매매를 하든 투자라든 주식을 사놓고 저녁에 집에 가서 다리를 펴고 잤을 때 마음이 편해야 그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산 거예요. 주식을 사자마자 여러분들 주식 걱정되고 뉴스 악재 나오지 않을까, 불안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종목을 잘못 산 거예요. 왜? 그 종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주식을 사놓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과감한 선수입니다. 주식을 사놓고 불안했는데 어떻게 잘 됩니까? 그렇죠. 잘될 수가 없어요. 잘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사놓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주식을 사자마자 오른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주식을 사자마자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무서운 생각입니다. 주식을 사자마자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불리한 게임이에요, 우리한테. 매매도 투자도 사면서부터 불리한 게임이에요. 그렇죠? 불리한 게임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확률적으로 일단 5대5도 아니잖아요. 5대5였는데 아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수수료 있지, 그거 있죠. 그렇죠. 또팔때 수수료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래도 0.3은 나가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 노동력, 생각, 에너지. 그렇죠. 밥값도 나와야 되죠. 인건비도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세요. 네?
매매를 하면서도 덜컥 여러분들이 손이 가는 건 여러분들이 당장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매매에서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 진짜 노가다 가서 일하는 게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안 나고 플러스 납니다. 솔직히. 아셨죠? 그래서 매매를 하시되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사세요. 신중하게. 한번 샀으면 신중하게 생각으로 매매를 한번 하더라도, 하루에 한번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돈을 벌더라고, 매매를 하는데. 내가 주위에 봤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6,000만 원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매매에서. 매매에서 몇년 동안 1,000만 원에서 5, 6,000만 원 만들었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1억을 줘봐요. 10억 만들어요, 이런 사람은.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은 거의 극히 드물죠. 근데 이 사람의 패턴이 뭐냐면, 물론 이 사람이 시스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분석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문에 나와 있는 거다 똑같이 보고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신중하게 사요. 그리고 신중하게 팝니다. 그렇게 매매도 투자처럼 하는 거예요. 매매도 투자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참 시작할 때부터 지는 게임이니까 더더욱 맞잖아요. 분석을 해야죠. 그렇죠.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말 있잖아요. 주식 원수 같은 사람 있으면 가르쳐 주라고. 솔직히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고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이런 말 하잖아요. 땀안 흘려서 돈 벌려 가다가 패가 망신했다고.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이 진짜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주식이 얼마나 이게 상위 계층에게 이게 게임인데 분석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우리 인생의 결정판 아니에요, 주식이. 주식을 나한테 도박판으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얼마나 존심이 상합니까? 그렇죠? 저는 진짜 매매할 때보다 분석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왜? 마치 해저에서 조개 안에 있는 진흙을 발견한 듯한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걸 딱 발견하면요, 확신이 안 들려고 해도 분석을 하고 실적 좋고 저평가되어 있고 차트가 밑에 있고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근데 만약에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 해도 딱 하나, 그게 나쁜 점은, 단점은 하나, 시장이 안 좋은 거딱 나쁜 거다 좋은데, 그렇죠. 수급 좋고 차트 좋고 기본적 분석 좋고 돈 많고 부채 없고 실적 좋고 향후 예 기술력 있고 상당히 좋아요. 딱안 좋은 건 시장에 안 좋은 건 하나, 그거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시장 업황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견딜 가능성이 크죠. 지진으로 건물 일본 가보면 그 다리에 막 많이 생겨났어요. 다리에 그막 철근 같은 게 지진 나면 견디게 진짜 삼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요. 많은 이 교량이나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지진이 와도 웬만한 걸 견딜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확신이 되면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들하고 전문가를 다 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다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TV 보잖아요. TV 보죠, 여러분들. TV 보지 않습니까? TV 보고 종목 매수하잖아요. 서울경제 TV 보고 주식천왕 추천한 종목 보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주식천왕 종목도 10개 정도 나오면 하나 정도 실패할 정도 있죠. 락앤락 같은 거 급락했잖아요. 락앤락 같은 거 급락한 거 아시잖아요. 락앤락이 실적 하향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없어진 걸 느껴지는 걸. 투자도 손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투자도 손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리츠맵에서 3, 4, 5, 6, 7, 8, 9, 7개월을 내요. 진짜 투자하고 매매 개념을 나가요. 투자는 한 50%에서 70%. 투자는 한50% 정도. 매매는 한20% 정도. 30%는 여분으로. 여분은 3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뭔일 있으면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좀그 시간이 좀 필요를 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1년 안에 될 수도 있고 3개월 안에 될 수도 있고 6개월 안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간다는 거. 그렇죠? 간다는 거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매매는 잊어먹어도 여기서 수익이 나면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분은 시장이 진짜 급락했을 때 나머지 30%는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에서 돈을 다 잃더라도 투자하고 이 여분이 투자는 결국 수익을 만들어주니까 이 여분도 꼭 필요할 때 쓰니까 마이너스가 날 확률은 없죠.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없죠, 여러분들. 오늘 같은 장 보세요. 오늘 장 많이 뛰었잖아요. 아침에 그쵸? 오자마자. 누가 이렇게 떠서 바로 이렇게 사요? 막 이렇게 떠서 나오는데. 매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매매 어떻게 해요? 혜선 씨가
어제 분명히 상추값이 1,000원이었는데 네. 상추를 사려고 그 다음날 마트 갔어. 2,000원이야. 사요? 아우, 못 사죠. 못 사죠, 여러분들. 이게 네. 무슨 매매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매매 못 해요.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 상승장에서는 사고, 아침에 떠서 나오니까, 예? 아침에 떠서 나오니까 팔고, 오후에 사고. 그러면 또 아침에 상승에 떠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처럼. 그렇죠? 하락장일 때는 아침에 사고, 오후에 팔고, 또 하락해서 나오니까. 네.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쵸. 예. 하락장일 때는 아침에 무조건 떠서 나오는, 눌러서 나오는 게 하락장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급락. 네. 잠자고 일어나면 급락이면 아침에 많이 떨어지니까 사서 매매. 저녁에 팔면 또 아침에 떨어져서 싸게 나와. 그럼 또 사서 또 살짝 사람들이 다 붙어 다닙니까? 싸니까 고수들은. 그럼 네. 팔고 상승장은 아침마다 떠서 나와. 그럼 팔아야죠. 왜? 매매에도 밸류에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매매에도 밸류에이션이 있으니까 오후에 팔아. 아니 저기 오후에 아침에 떠서 팔면 오후에 또 어떻게 돼요? 내려갈 거 아닙니까? 매매자들. 그럼 사요. 그럼 다음날 일어나면 상승장이니까 또 떠요. 그럼 또 팔아요. 그리고 또 사가지고 오후에 또 다시 사요. 종가로. 상승장에서는 종가 베팅. 하락장에서는 시가 베팅.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지금 막 변동성 장세라고 지수 옵션, 실물 옵션 있고, 네. 선물 옵션 있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매가 아니라 전략을 세야 돼요. 전략을 세워서. 그렇죠. 여러분들, 왜 투자를 심리라고 하는지, 진짜, 보십시오. 예, 투자를 왜 심리라 하는지, 투자란 또 심리죠. 심리. 투자는 분석도 있고, 심리도 있고요. 심리. 네.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입니다. 거의 투자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네. 분석도 있지만. 그렇죠? 거의 투자의 반을 차지하는 것 예,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은요, 누구나 어디 가서나 대충 볼수 있어요. 아, 어떻다, 어떻다. 그렇죠? 기술적 분석은. 뭐, 차트 이평선 거리랑 뭐, 안 보여주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누구나 합니다. 가보세요. 네. 마음.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죠. 마음은 아름답죠. 여러분, 보이신가요? 심장이, 뭐, 검은 사람 없죠? 우리 심장 다 빨간색이잖아요. 막 피가 돌고. 심장 그래서 하트를 압니까? 빨간색으로. 뜨거운 피가 흐르니까 열정.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컵에 물이 이만큼 있어요. 혜선 씨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혜선 씨의 생각, 나의 생각. 혜선 씨는 뭐 어떤 거에 컵이 물이 이 대한 정도 있다. 네 그러면 혜선 반이나 씨가 있네 예? 반이나 있네 그렇죠, 혜선 씨.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요 혜선 씨는 반이나 네 아직도 반이 남았다. 네 그렇죠? 아직도 반이 남았다. 여러분, 왜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되냐면 왜 욕심을 매매를 하기 전에 투자를 하기 전에 버려야 되냐면 컵이 여러분 마음이 컵이라고 생각해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주전자를 이렇게 물을 담으면 물이 넘쳐요, 안 넘쳐요? 다 담궈져 있으면. 이게 넘치죠. 여러분들 안에 욕심이 있다고 합시다. 네. 오늘 당장 돈을 벌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넘치죠, 여러분들. 다놓고 말하는데 여러분,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돈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라서 오는 거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돈은. 아셨죠? 여러분, 뭐, 성실히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습니까? 예? 길거리를 봐보십시오. 지나가 하다못해 저빵 굽는 아주머니를 봐보세요. 열심히 안 사는가? 더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은 절대 쫓아간다고 오지 않아요. 돈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오는 겁니다. 기다려야지. 아셨죠? 우리가 새하고 똑같아요, 새. 새 쫓아오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면요, 새가 와서 앉아요. 그 아, 실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다 네. 딱 해놓고. 네. 새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돈은. 어떻게 인간이 새를 낳을 수도 없는 새를 쫓아갑니까? 가만히 있고 확신이 있고 딱 기다리면 여러분들한테 와서 달라 붙어요. 딱 돈으로 다 무장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보세요. 욕심이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안 보여요, 여러분들. 막 차트도 제대로 안 보이고 막그 전문가 유능한 전문가도 잘안 보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 유능한 그 가이드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도 못하고 중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요? 그렇죠. 그쵸?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이드예요, 가이드.
물론 가이드도 좋은 가이드가 있고 나쁜 가이드가 있고 급수가 다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할 일이 뭐냐, 더 가장 유능한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 느끼고 그 사람을 발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야 될 건,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분석보다도 그런 사람을 발굴해야 된다. 그 사람 따라가는 거, 그렇죠? 세상에 가장 편한 게 뭡니까?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성공하고요, 실패한 사람 옆에 있으면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사람한테 배울 거 없을 것 같아요? 배울 거 다 많아요. 왜? 실패하는 사람한테 왜 배울 게 더 많습니까?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네. 바보들한테 왜 배울겠냐면, 누가 우습디다 바보들한테 배울겠다 하니까, 어린 3살 먹은 어린이한테도 배울겠다 하잖아. 네. 여러분 바보들한테 배울 거 많습니다. 뭔지 알아요? 바보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얼마 좋은 말입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났다는 것은 바보라는 소리, 어떻게 보면요. 모르니까. 돈 잃었으면 바보죠.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패한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에서 돈 잃었으면, 주식시장에서는 돈 벌면 성공한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비워야 유능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가장 편해요. 스승을 따라가는 게. 그렇죠? 이 시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술적 분석하는 데만 해도 몇 년 걸려요. 기본적 분석하는 데만 해도 공부 몇 년 걸려요. 여러분 시향 분석하는 데도 몇 년 걸려요. 왜? 세계 경기 패러다임을 몇 번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급락했을 때, 급등했을 때, 2008년 IMF 때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급등을.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돈 주고 경험을 해요? 돈 주고 경험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그 사람의 경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의 단연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많이 주는 건,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에 걸렸다. 네. 좀 심한 암에 걸렸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살리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더 좀 자세히 말하면, 심각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수술해야 되잖아요. 내가 수술하잖아요. 뭐 말기 정도 아니면, 포기할 정도 아니면 수술하잖아요. 네. 수술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뭘로 처방을 냅니까? 약물 치료를. 약으로 치료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실이 안 나고 여러분들이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계속 주는 건, 수술을 해,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아픈데 여러분들에게 종목만 주면서 매매를 시키는 건, 그게 약을 주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겁니까? 약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결국 약 먹다 죽어요. 약을 먹다가 죽는다고. 여러분들 그 약 때문에 산 게 아니라 결국 그 약을 먹다, 오늘은 하나를 먹지만 내일은 두 알을 먹어야 되고 내일 모레는 열 알을 먹어야 돼요. 약이 내성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끊을 수 없어요. 누군가 끊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슬을 끊어줘야 돼요. 매매는 하세요. 여러분들, 나 매매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매매를 하시되 매매도 투자처럼 기다렸다가 정확히 확신이 오면 많이, 그리고 아니라 싶을 때는 확 자르고, 그리고 매매를 하니까 대박은 노리지 말고 끊어주고 강하게 간다 그러면 반 자르고 반 홀딩하고요. 매매도 투자처럼. 뭐 사랑은 뭐 바람을 타고 파도를 건너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매매도 투자처럼. 얼마 좋은 말입니까? 네. 매매의 오늘 허점과 투자의 장점을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다면 투자 매매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사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뭐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뭐 애들의 혈액형은 정해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다. 주식도 투자도 매매도 여러분 배우자를, 아니 그 연인을 사랑하듯이 무슨 주식에 결혼하지 말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에 결혼하지 마라. 그것은 이제 매매하는 건데, 그것은 왜 그런 말이 생겼냐면, 아 정말 여러분 그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나도 그렇고 누군가도 그렇고 확신이 있었지만 그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세상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설령 1%라게도.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아무리 투자라고 들어가더라도 투자가 손절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죠?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고요. 바닥에서 샀는데 지하 2층, 3층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좋은 종목을 샀어. 네. 혜선 씨가 한 만 원인데 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샀어. 근데 천 원에서 막 800원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네. 그렇죠. 천 원에 내려서니까 800원까지가. 근데 500원까지가. 그럼 문제가 있어요. 이 종목이 없어요. 문제가 있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분석을 한 사람이 잘못했거나 바닥을 잘못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저점을 잘못 잡았거나. 그죠? 분석도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분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 네. 분석은 바로 확신이고 확신은 대박이다. 여러분 연말에 제 회원들에게 강력한 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수익률을 다 공개를 해서. 투자란 뭐냐? 투자의 진수. 매매의 진수. 함부로 논하면 안 돼요. 네.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자객들이 너무 많아. 그러죠? 그렇죠. 협객으로 왔다가 자객으로 변해. 네. 네? 무림의 중원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협객으로 왔다가 자기가 위태로워지니까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그래 봅시다, 여러분들. 전 혹시 사실 이 직업을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그랬었어요. 왜? 이 직업보다 다른 게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하고 계신 네. 이유는 있으시겠죠, 분명히. 예,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이 직업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고 싶어서 했지만 여기까지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신앙도 가지니까 어떻게 수익 모역이라는 게 없으면 저는 이걸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업이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큰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엄청난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한 집안의 자산을 다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지키지 못하면요. 장군 같은 역할 아닙니까? 장군이죠. 네. 장군이 잘못하면 수많은 병사들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정말,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응? 정말 무서운 직업입니다, 이 직업은. 이 직업은 진짜 모든 책임과 분석과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을 리딩하고 진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가 있어요. 아무나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남한테 의지했는데 지켜집디요? 다른 데 갔는데 여러분 지켜집디요? 지켜집니까? 다른 분들 다 저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아니, 의지하러 갔는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심정은 이해는 해요. 매매해도 안 되고, 투자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투자 제대로 한번 안 해봤죠? 왜? 여러분들이 투자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높은 데서 사가지고 잘못 물려가지고 3, 4년 들고 있는 거. 맞죠? 봅시다. 가면 이분이 우리 회원 중에 이분이 있었어요. 만 원에 샀는데 현수 씨 봅시다. 천 원까지 있을 때가 들고 있었어요. 몇 년? 4년. 근데 이 사람이 중기 투자를 했을까? 장기 처음부터? 절대 아니에요. 만 원에서 바로 2만 원 갈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네.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4, 5년을 기다렸을까? 이혼이. 4, 5년을 기다렸으니까 만약에 이혼이 천 원에 사서 4, 5년을 기다렸으면 10배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여기서 천 원에 사자마자 수익이 올라가면 만 원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아차 5천 원에서 6천 원에서 지금 8만, 7만 원 할 때까지 들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어요. 없어요. 기아차 6천 원에 사가지고 7만 원 기다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분봉보다는 일봉, 일봉보다는 주봉.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은 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주봉보다는 월봉, 월봉보다는 연봉. 아셨죠?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기술적 분석을 보는 걸 그걸 더 신임하시라고 높아질수록 급수가 높아질수록 신임하고 기본적 분석은 저같이 유능한 분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자문을 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담 내용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시향 분석도 함께. 네. 오늘은 투자란 무엇인가 스페셜 특강 2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저는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도와줘요 리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5-3613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그럼 잠시 후에 찾아올게요.